진짜 못생겼던 건 아닐까요? 네? 새로운 영화에 당신의 취향을 연결해드립니다. 취향저격 멀티무비 토크쇼 시네토크. 안녕하세요, 영화 크리에이터 지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입니다. 오늘 시네트워크 주제는 90년대 감성 멜로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작품부터 소개해 주시죠. 나의 소녀시대는 대만 멜로 영화입니다. 199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유도카를 좋아하는 소녀 린전신과 반항기 넘치는 문제야 쉬타이위의 풋풋한 첫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2016년 국내 개봉 당시에 거의 대만 영화 중에서 가장 성공한 영화죠. 나의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는 41만 명. 그 당시만 해도 가장 흥행한 대만 영화로 기록이 돼 있죠. 감독이 여성 감독이어서 그런지 여성의 취향을 정말 제대로 공략한 영화 같습니다. 프랭키 첸 감독이라고 뭐 예전에 이제 TV 프로듀서 각본가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때도 이제 로맨스물을 주로 하셨고요. 이 나의 소녀시대가 영화 연출 첫 데뷔작입니다. 나의 소녀시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게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질감이 없다는 점? 저 같은 경우도 대만 영화가 맞나? 국내 영화, 한국 영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이제 90년대 배경이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카세트 테이프, 행운의 편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예전에 이제 저희 장난으로 뭐 이렇게 돌리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겹치는 게 있었고, 영화에서 이제 주요 소재로 다뤄지는 뭔가 아이돌 문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한국과 닮아 있는 모습이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이질감 없이 저도 잘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리드무비님 세대죠?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내가 옛날에 보냈던 시대를 보니까. 그 시대 때 그 여운들이 확 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엇보다 오프닝 장면이랑 그 결말 부분이 좋았는데 특히 오프닝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30대가 된 린전신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뭔가 현실과 타협하고 이런 모습이 먼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뭔가 답답한 가슴 뭐 이런 것들을 앓고 있을 때 떠올리게 되는 게 과거, 추억 이런 것들이거든요. 관객으로서 굉장히 몰입하기 쉽게 해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영화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영상미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은데 색감을 이제 잘 드러낸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슬로우 장면들 막 물방울이 흩어지는 장면들 뭐 이런 장면들도 좀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아름다운 영상미를 그 시절에 참 잘 녹여낸 작품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유치하고 오글거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 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런 영화는 취향을 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감독님께서 일부러 의도하신 연출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오글거리는 연출을 그냥 즐겼던 것 같아요. 네, 유치한 게 아니고 뭐 원래 이런 영화니까 좀 즐기면 좋지 않을까. 지우님께서 가져오신 두 번째 작품 어떤 영화죠? 저는 진짜 어마어마한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노팅힐. 아, 노팅힐. 진짜 명작이죠.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일반인 남자가 있는데 평소에 동경하던 홀리우드 대배우가 자기의 서점에 방문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를 그립니다. 이 영화는 이제 뭐 로코 맛집으로 유명한 워킹 타이틀의 작품이잖아요. 뭐 이전에 이제 브리짓 존스의 일기나 뭐 러브 액츄얼리 또 어바웃 타임 뭐 이런 작품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그 세 작품에 다 참여를 했던 리처드 커티스 감독이 이 노팅힐의 각본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당시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99년도에 개봉한 작품 중에서 16번째로 큰 수익을 얻었는데 로맨틱 코미디 장르로서는 굉장한 기록이에요. 영화가 너무 잘 만들어졌다 보니까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두루 섭렵을 했고요. 2000년도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최고 관객상까지 또 수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나의 소녀시대가 여성 관객을 정확히 저격한 영화라고 하면은 이번 영화는 정말 남심을 정확히 저격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서점을 운영하는 윌리엄. 윌리엄의 이제 감정에 저희가 이제 동화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연속이잖아요. 솔직히 처음에 그 작은 서점에 홀리우드 대배우가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없고 근데 다시 한번 마주쳤는데 내가 또 오렌지 주스를 그녀 옷에 쏟고 또 아 미안하다고 우리 집에서 씻고 갈았더니 그 여자가 또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서 씻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저한테 먼저 키스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말도 안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성도 굉장히 좋지만 그 말맛이 살아있는 대사들 또 그 대사들을 굉장히 잘 소화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게 보지 않았나 싶은데 이 점을 살린 배우가 바로 스파이크 역을 맡은 리스 이판. 라이온 킹에 비유하자면 품바 역을 아주 톡톡히 해낸 스파이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적재적소에 등장해서 이 영화의 분위기를 또 한껏 붐업시켜주는
그리고 뭐 저희가 그동안 언급했던 것들의 재미나 이런 감동을 배시켜주는 게 바로 OST죠. 특히 그 저는 She 오프닝에 딱 등장하는 오프닝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네, 기승전결을 장식하는 노래 She 그 노래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 노래가 이제 멜로디 굉장히 좋고 그 가사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하는 가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의상이 왜 그때 곳이죠? 아 이게 90년대 댄스 그룹 스타일로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뭐 힙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상을 갈아입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90년대 저희가 앞에 감성 멜로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렸는데 또 라디오도 저희가 이제 소품으로 등장시켰고 저희 패션과 어울리는 이제 새로운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유열의 음악 앨범입니다. 94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DJ가 방송을 하던 날 그때 두 남녀 주인공이 우연히 만나서 사랑을 이어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인연이 된 두 남녀의 청춘 멜로 영화군요. 감독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해피엔드, 사랑니, 은교 등을 이제 연출한 정지우 감독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굉장히 멜로 연출을 잘하시는 분인데 이번 유열의 음악 앨범을 만들면서 휴대폰이 안 나오는 멜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제작한 영화라고 합니다. 사실 그 정지우 감독이 보통 이제 자신이 작품을 할 때 이제 각본까지 시나리오까지 작업을 하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분이 이제 시나리오를 쓰셨더라고요. 이수견 작가님이라고 한번 그래서 좀 처음 듣는 이름이다 좀 생소하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실제 그 라디오 프로그램 유열의 음악 앨범의 구성 작가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받았던 사연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바탕이 돼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고증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예고편에서 그때 당시의 시대상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보게 됐는데요. 1997년에 IMF, 그 2000년대 뭐 밀레니엄 시대 뭐 이렇게 진행되는 그 시대상과 함께 그때 당시에 뭐 채팅 PC통신 채팅이라든지 뭐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쓰이기 시작한 때라서 그런 식으로 연애를 하는 느낌? 그 느낌,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는 상황에서의 느낌 그 느낌들이 좀 이 영화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이제 새로운 이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고 이제 그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도 그런 향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유열의 음악 앨범 역시 그 추억과 시간을 소재로 하고 있는 만큼 아마 개봉하면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또 응답하라 시리즈가 나왔을 때 그 네. 시대, 그 시절에 그 유행했던 음악들에 대한 반응이 굉장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영화도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 이런 네. 음악들이 다양하게 나올 예정이라서 그 부분도 굉장히 기대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네트워크에서는 90년대 감성의 멜로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롯데시네마 채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권을 증정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